킬로그램이죠. 이거 맞추려고 똑같아요. 이거 맞추려고. 무게는 뭐 링의 마찰 저항을 생각하시면 되고, 그다음 뭘 준다?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준다. 속도의 단위는 당연히 뭐 주겠어요? 요거, 요거 주겠지. 미터 퍼 세크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두 개 곱하면 되잖아. 900 곱하면은 킬로그램 메터 퍼 세크 단위 다 맞췄으니까 얼마만? 75만 나눠주면 얘가 뭐가 된다? 마력이 되잖아요. 그런 개념이에요. 손실 마력은. 근데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게 뭐다? 미터 퍼 세크로 속도를 주지 않고, 미터 퍼 세크로 속도를 주지 않고 뭘 줬을 때? 예. 회전수와 행적을 줬을 때 조금 까다롭죠. 회전수와 행적을 줬을 때 뭘 구하라? 요 미터 퍼 세크를 구해야 되니까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. 이런 거죠. 엔진의 회전수를 얼마로 드릴까요? 3000rpm 드릴게요. 3000rpm. 3000rpm 드렸어요. 3000rpm이고 행정.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거리. 이 행정의 거리를 얼마로 할까? L을 계산하기 좋게 10cm라고 합시다. 얘의 뭐 피스톤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. 단위는 뭘로 나와야 돼? 미터 퍼 세크로 나와야 되지. 이거 해보자는 거지. 이거. 이거 어떻게 계산하실 건데? 자. 회전수 어떻게 안 됐어요? 한 바퀴 도는 거랬죠. 피스톤이 한 바퀴 돌기 위해 피스톤 아래쪽에 있는 축이 이제 디귿자 축, 크랭크 축인데 이 크랭크 축이 한 번 돌기 위해서는 행정을 몇 번 한다? 한 번, 두 번 하죠. 크랭크 축 1회 전에 행정을 한 번, 두 번 해요. 그러면 얘를 놓고 봤을 때 얘가 1회 전 할 때 한 번 돌 때 행정을 몇 번 한다? 두 번 한다고요. 그럼 크랭크 축 한 바퀴 돌 때 행정을 두 번 하니까 행정이 총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? 10cm? 10cm니까 총 몇 cm? 1회 전에 20cm가 움직이는 거죠. 피스톤이 1회 전 할 때 20cm 움직여요. 그러면 20cm 움직이는데 이게 총 몇 바퀴 돈다? 3000바퀴 돈다고요. 그러면 3000바퀴를 돌면서 이동하는 거리가 있겠지. 3000 회전하면서. 근데 이 단위 시간이 얼만데? 분당. 분당 단위 시간이라고.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데? 다 했잖아. 뭘로 찾기는요? 자, 센티미터를 뭘로 바꿔야 돼? 미터로 바꿔야 되잖아요.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어떻게 공 두 개 죽이면 되잖아. 그 다음에 퍼 세크로 우리가 필요하니까 나누기 미니치를 뭘로? 세크로 바꾸려면 얼마 나눠주면 돼? 60 나눠주면 되잖아요. 그럼 세크 나오네. 그럼 다 했네. 퍼 세크 다 나. 미터 퍼 세크 나오겠네. 그럼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. 0 날라가고 얼마입니까? 와 진짜 멋지게 숫자 넣었네. 3이 60 나누기 6이니까 결과적으로 얼마? 10 미터 퍼 세크라고요. 이게 최고 난이도 있게끔 내는 거예요.